레고에서 나 특별한 공룡 티렉스 제품을 소개합니다. 레고 드림즈 쿠퍼의 로봇 공룡 세렉스. 와, 티라노사우루스가 레고로 나왔는데 이게 2인원 제품이라서 티라노사우루스로 조립을 했다가 부시고 아 쿠트라노도 인형을 조립했다 부시고 뭐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왔다 갔다 조립을 할 수가 있고요. 요 레고 드림즈가 뭐냐? 넷플릭스랑 유튜브 레고 공식 채널에서 방영 중인 애니메이션인데 상상력이 현실이 되는 꿈의 세계 관련된 재미난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토끼를 너무 좋아해. 그럼 토끼를 타고 다니고 만화를 그리다가 지블룸이라는 초록색 슬라임을 너무 좋아해. 그랬더니 정말로 현실이 되는. 어쨌든 그러면서 나온 치킨 마테와 기사 전투 로봇 지블룸. 해당 제품도 3-in-1이라고 해서 로봇 캔타로스 모드 전투 로봇 이게 세 가지 형태로 변화해서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어떤 모습이 나올지 기대를 하면서 리뷰 시작. 이 캐릭터 쿠퍼의 이름 C를 따서 C렉스라고 하는 것 같고요. 포함된 미니피규어는 쿠퍼 조이, 두퍼 도이, 스네이크. 아 도대체 어떤 거 조립할래? 스티커랑 설명서. 와, 근데 사이즈 얘도 어마어마한데 가로 너비가 거의 50cm, 세로 길이도 뭐 31cm 정도 되고요. 와우. 아, 일단 머리 부분을 보면은 테라노돈 느낌이 나는데 이렇게 개폐가 됩니다. 이빨 총총총총총 있고요. 혓바닥 있고요. 날개 부분. 와, 데칼 스티커들이 상당히 특이해요. 이런 거 가방 모형? 모래시계? 날개 부분도 이렇게 보면은 발톱이 있습니다. 아 몸통에 하나 쿠퍼, 마테오의 친구 쿠퍼. 꼬리 부분 이렇게 구동이 되고,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까마귀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인형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역시 새라서 위에서 보면 훨씬 멋있고요. 여기 숨어있는 발사 유닛이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은 와우. 그냥 이제 여기서 머리 분리하고 날개 떼고 뒷다리 떼고 꼬리 떼고 오늘의 메인 주인공 C렉스를 한번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쿠퍼의 로봇 공룡 C렉스를 완성을 했습니다. 길이가 38cm, 높이는 18.5cm 정도 되고요. 와, 티라노사우루스 형태라서 이렇게 두개골이 어마어마하고 아래턱이 이렇게 구동이 됩니다. 입관절이 있고요. 목관절도 있어서 이렇게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에서 플레임 화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도 화염 이펙트가 있고요. 앞다리 발톱 두 개 이 정도로 관절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발톱도 이렇게 자유롭게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 부분도 관절이 하나 둘 세 개로 돼 있어서 이렇게 꼬리도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트랙스. 그리고 이게 공통 몸체 유닛이 여기가 뭘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이크 같은 거 태울 수 있고, 이게 포함된 인물 피규어가 쿠퍼, 조이, 그리고 이거 흑화된 버전인가요? 두퍼, 두이?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너무나 귀엽게 등장했던 스네이크. 공룡 시리즈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레고 제품 상당히 추천드립니다.
마테오와 기사 전투 로봇 지블러 세 가지 형태로 변하는 3-in-1 제품입니다. 로봇 모드, 켄타우로스 모드, 전투 로봇 모드. 인물 피규어는 마테오 로건, 메테오 도건, 스니크 스니빌. 누가 대신 조립해줬으면 좋겠다. 일꾼을 고용해봐. 비행기 몸체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거 1번을 이용해서 세 가지 형태, 2번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조립한 지블로베 로봇 모드입니다. 얘가 로봇으로 변신도 할 수 있대. 높이가 32cm 정도 되고요. 뚜껑! 과 방패 유닛이 장착돼 있고요. 이게 와, 손가락 관절까지 있어가지고 검을 뺐다 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마테오를 태울 수 있는 조종석도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제가 조립을 좀 다르게 했죠. 아, 여간한 빙빙빙빙 보세요. 이게 발사가 됩니다, 여러분. 오, 와우. 지블러 머리 이렇게 돌아가고, 우리 슬라임 지블롭의 특성을 제대로 살려서 로봇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애니메이션 속에서도 살짝 엿볼 수가 있는데, 악몽 대마왕을 가두는 소자로 변신할 때도 약간 로봇 모드로 변신을 했고요. 이 다음번은 이 켄타우로스. 지블로베 켄타우로스 모드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상반신은 인간, 하반신 말이라는 특이한 생명체인데, 창과 방패로 되어 있고 어깨가 무릎으로 내려갔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말이죠, 말. 이 뒤쪽은 약간 유니콘처럼 이렇게 날개 느낌 이렇게 달려 있어요. 뒤에서 보면 멋있다. 아, 같은 재료로 이렇게 다리 4개? 이런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와, 정말로 대단하다. 와, 마지막 세 번째 지블롭의 전투 로봇 모드로 조립을 했습니다. 주인공 마테오의 상상력에 따라서 지블롭의 여러 형태로 변신을 하는데, 이렇게 전투 로봇답게 온몸이 무기로 되어 있습니다. 헤드가 없어진 대신 이렇게 귀엽게 지블롭 얼굴로 변화를 했어요. 열어보면은 일단 헤드는 여기에 쪼르르. 근데 조립을 세 가지를 왔다 갔다 조립하기 힘들기 때문에 영상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형태로 조립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발사를 한번 다 해보자면, 안 아파요. 다시 장착하는 건 이렇게 끼면 돼요. 아, 그리고 여기 포함된 미니 피규어, 인물 피규어들은 많은데, 주인공 마테오, 테오의 흑화 버전 도플갱어, 매드테오, 로건, 그리고 흑화 버전 도건인가요? 뭐 미니언즈드, 스니크 스니빌, 뭐 요런 악당이었던 애들, 까마귀들 이렇게 두 마리가. 이건 뭐지? 요 지블롭 시리즈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지블롭의 매력에 빠진 그런 친구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쿠퍼의 로봇 공룡 세렉스. 여자 평이라 마테오와 기사 전투 로봇 지블롭 두 가지 제품 살펴봤고요. 특히 9월 초에 방영된 에피소드에 이 시렉스가 등장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레고 드림즈 리뷰는 여기까지.